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힙의 정의와 그리고 힙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렬을 할때 필요한 가장 기본 연산인 히피파이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힙과 그리고 히피파이 연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렬을 할 거냐. 그래서 힙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힙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힙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정렬이니까,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는 물론 이런 1차원 배열에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에서는 4, 1, 3, 2, 16, 9 이렇게 해서 7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정렬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1차원 배열을 우리가 이런 complete binary tree로 해석합니다. 해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런 트리를 뭐 따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 배열 자체를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런 트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리를 이렇게 레벨 오더로 4, 1, 3, 2, 16, 9, 10, 14, 8, 7 이런 순서, 그러니까 원래 배열에 저장된 순서대로 이렇게 마치 힙에서 힙을 우리가 1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거꾸로 1차원 배열을 그냥 이렇게 complete binary tree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 complete binary tree는 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모양은 우리가 어차피 complete binary tree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냥 complete binary tree이지만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들의 순서는 뭐 뒤죽박죽일 거고, 따라서 부모가 자식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자동으로 성립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complete binary tree는 힙은 아닙니다. 힙 정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complete binary tree를 먼저 힙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complete binary tree를 어떻게 힙으로 바꾸느냐? 그러니까 이 노드들의 데이터를 몇 개를 이렇게 서로 exchange 교환해서 전체가 힙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노드들을 이렇게 레벨 오더의 역순으로,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우리가 노드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 레벨에서부터 맨윈 레벨까지, 어떤 한 레벨 안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 노드, 이 노드, 이 노드, 이 노드, 이 노드, 이 노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노드들을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리프 노드가 아닌 노드에서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에서는 16이 저장된 이 노드죠. 이것이 우리가 레벨 오더의 역순으로 노드들을 고려했을 때 리프 노드가 아닌 첫 번째 노드입니다. 그러면 이 노드를 루트로 하는 요 서브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자식이 하나죠. 그러면 요 달랑 노드 하나는, 요 자체는 우리가 힙으로 볼수 있습니다. 작은 힙인 거죠. 노드가 하나인 바이너리 트리는 항상 힙입니다. 왜냐하면 노드가 하나니까 이 자체가 complete binary tree이고, 노드가 하나니까 뭐 부모는 자식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 어차피 당연히 뭐 따질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노드 7만 달랑 떼놓고 보면 이것은 힙입니다. 오른쪽 자식이 없으니까, 오른쪽 자식은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 자식은 우리가 empty tree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 서브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히피파이 연산을 할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서브트리는 싱글 로드 트리니까 그 자체로 힙이고, 오른쪽 서브트리는 엠프티 트리니까 역시 뭐그 자체로 힙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해서 히피파이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히피파이가 뭐였죠? 자식들 중에 더큰 값이
나보다 크면 나랑 자리를 바꾸는 거였죠. 근데 이 예에서는 물론 16이 7보다 크므로 아무 일,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예에서는 요 자체가 이미 힙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노드, 이 노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서로 노드들을 하나씩 본다고 했죠. 그래서 요 노드를 하고 그 다음엔 요 노드 차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노드 입장에서도 이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는 싱글 노드니까 힙입니다. 오른쪽 서브트리도 싱글 노드이므로 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드에 대해서 히피파이를 할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해서 히피파이를 해보면 두 자식 중에 더큰게 14고 14는 2보다 크므로 14와 2를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서브트리는 힙이 되었습니다. 아까 요 서브트리도 힙이 되었죠. 그 다음으로 고려할 노드는 이제 이 노드겠죠. 우리가 이 레벨 노드의 역순으로 같은 레벨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노드들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3이 저장된 이 노드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노드에 대해서도 히피 파일을 수행하면 3의 두 자식 중 10이 더 크고 10은 3보다 크니까 자리를 바꾸어서 10이 1이 오고 3이 1이 와서 결과적으로 요 서브트리도 힙이 됩니다. 이것도 힙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요 서브트리를 우리가 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요것을 이미 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엔 요것을 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고려할 노드는 이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 서브트리가 힙이고, 오른쪽 서브트리도 힙이므로 히피파이를 할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 노드에 대해서 히피파이를 해보면 먼저 14와 16 중에 더큰 16이 1보다 크므로 7입니다. 7보다 크므로 1입니다. 1보다 크므로 16이 올라오고 1이 내려가고 그런데 또 1과 7 중에 7이 더 크므로 7이 올라오고 1이 내려가서 결국 1이 여기까지 도달해서 히피파이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도 이제 힙이 되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것도 힙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루트 노드에 대해서 다시 히피파이를 하면 16이 올라오고 14가 올라오고 8이 올라가서 4가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4가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 전체가 힙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애초에 정렬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힙으로 변환해 줍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배열에는 데이터들이 16, 14, 10, 8, 7, 9, 3, 2, 4, 1 이런 순서로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온갖 트리들은 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는 그냥 배열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수도코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힙 사이즈를 length of a는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정렬할 데이터의 개수이고 그것을 우리가 length of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힙 사이즈는 length of a와 똑같겠죠. 힙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는 애초에 정렬할 데이터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다음 우리가 어떤 노드부터 시작했느냐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노드가 n개면 이게 1번 노드, 2번, 3번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노드의 인덱스가 n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서 처음으로 리프가 아닌 노드에서부터 히피파이를 시작했죠. 그러면 이 노드의 인덱스는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2분의 n의 ceiling floor이겠죠. 왜냐하면 이 노드 마지막 노드의 부모 노드니까. 우리가 기억나나요?
I번 노드의 왼쪽 자식은 EI고 오른쪽 자식은 EI 플러스 1입니다. 노드 I의 부모 노드는 항상 2분의 I의 플로어였죠. 따라서 우리가 히피 파일을 시작할 노드의 인덱스는 2분의 N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서부터 1번 노드까지 순서대로 방문하면서 그 노드에 대해서 히피 파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문이 i가 2분의 n의 플로어에서 1까지 거꾸로 감소하면서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를 그냥 n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얘기죠. for i equal 2분의 n에서 down to라는 얘기는 증가하는 i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일시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i equal 2분의 n에서 1까지 감소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트리 A의 노드 I에 대해서 그냥 맥스 히피 파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의 설명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수도코드는 아주 단순하죠. 이것은 물론 우리가 히피 파이 연산을 앞에 별개의 함수로 구현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 equal 2분의 N에서 1까지 순서대로 노드 i에 대한 히피 파일을 반복해주면 전체가 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히피 파일을 한번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로그 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n은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 for 문이 지금 1에서 2분의 n까지, 그러니까 2분의 n번 도니까 결국 2분의 n번 로그 n 시간이 걸리는 히피 파일을 해주면 되니까 이것은 order of n 로그 n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사실 조금 아주 러프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한 계산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히피 파일을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로그 n이라는 것은 이 히피 파이의 대상이 되는 이 노드를 루트라는 이 서브트리 안에 노드의 개수가 n개라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전체 트리를 히피 파일을 2분의 n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 노드에 대해서 하고 요때는 노드의 개수가 두 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노드에 대해서 히피 파일을 하고 그때는 노드의 개수가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노드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히피 파일을 비록 히피 파일을 2분의 n번 반복하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 노드의 개수가 항상 로그 n개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두 개, 세 개, 네개 이런 식으로 이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 루트 노드에 대해서 히피 파일을 할 때만 사실은 노드의 개수가 n개니까 로그 n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냥 단순히 2분의 n 곱하기 로그 n을 하는 것은 실제 시간보다 좀 과도하게 측정 계산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놀랍게도 시간 복잡도는 그냥 order of n이 됩니다. n log n이 아니라 이렇게 이 힙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인 기술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이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힙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n log n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힙 소트 알고리즘 전체의 시간 복잡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힙 소트는 먼저 이렇게 힙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실제로 소팅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이 단계에서 필요한 시간 복잡도가 n log n이기 때문에 이 힙을 만드는 단계의 시간 복잡도가 n이든 n log n이든 상관없이 힙 정렬 알고리즘의 전체 시간 복잡도는 n log n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힙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이다라는 사실을 크게 이렇게 강조하거나 주목하지 않더라도 힙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8, 6, 1, 10, 15, 3,
10, 20 이렇게 데이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개의 데이터가 이것이 우리가 애초에 정렬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팅을 할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n이 9인 거죠. 배열 인덱스는 1, 2, 3, 4, 5, 6, 7, 8, 9입니다. 이때 이것을 힙으로 만드는 과정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포문이 I call even n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 n이 9니까 이것은 4죠. 물론 소수점을 떼니까. 그래서 1, 2, 3, 4. 요 1번 노드에서부터 1번 그러니까 4번 노드 그러니까 데이터 1에서부터 우리가 히피 파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1에 1이 4번이니까 왼쪽 자식은 8번이니까 10이고 오른쪽 자식은 9번이니까 1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리의 모양은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코드 안에서 실제로 이런 트리를 뭐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배열을 보고 그 배열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인 이 노드에 대해서 히피 파일을 하면 12와 10 중에 더큰 12와 1이 자리를 바꾸어서 즉 1과 12가 자리를 바꾸는 거죠. 1이 이렇게 오고 12가 이렇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6, 요 6에 대해서 요 6에 대해서 히피 파일을 합니다. 근데 6은 1, 2, 3번 노드니까 왼쪽 자식은 4, 5, 6. 그러니까 6의 왼쪽 자식은 15고 6의 왼쪽 자식은 15고 오른쪽 자식은 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양의 트리인 거죠. 여기에서도 히피 파일을 하면 15와 6이 자리를 바꿉니다. 15와 6이 자리를 바꿔서 15가 이 자리로 오고 6이 이 자리로 갑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8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8은 1, 2니까 왼쪽 자식은 12이고 오른쪽 자식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아까 요 12, 1, 11 요것은 이미 히피 파일을 해서 우리가 힙으로 만들어 뒀고 10은 싱글 로드이기 때문에 물론 힙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8에서 출발해서 히피 파일을 하면 12가 올라가고 11이 올라가고 그래서 12가 올라가고 또 11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8이 여기 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얘기는 8과 12가 자리를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 12가 오고, 다시 8과 11이 자리를 바꾸어서 8이 여기 오고, 11이 오고, 이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루트 노드 2에 대해서 히피 파일을 하면, 물론 15가 올라오고, 6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2와 15가 자리를 바꾸고, 15와 2가 자리를 바꾸고, 다시 2와 6이 자리를 바꾸어서 이런 상태가 최종적으로 됩니다. 이것은 이런 트리의 모양을 의미하고 이것은 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힙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스텝은 금방 설명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주어진 배열을 힙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 이 힙이라는 구조는 사실은 정렬과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정렬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힙은 맥스 힙은 부모는 자식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이힙 안에는 이미 데이터들 간의 크기 관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이 전체에서 최댓값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루트에 있겠죠. 왜냐하면 힙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최댓값이 루트 말고 다른 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부모가 나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최댓값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힙을 만들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힙인데 이 자체가 뭐 완전히 정렬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최댓값은 루트에 있다. 그러니까 배열의 입장에서 보면 최댓값은 맨 앞에 있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힙에서 최댓값, 즉 루트를 힙의 가장 마지막 값과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15와 마지막 값인 8의 자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즉
8을 이쪽으로 가져오고 15를 이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5와 8의 자리를.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 마지막 값과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이 결국 배열의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댓값을 이맨 마지막 자리로 가져오고 나면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최댓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을 완료했을 때 어차피 가야 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최댓값은 정렬을 했을 때 자신이 가야 할 자리를 이제 찾아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렇게 heap을 만들고 heap에서 최댓값은 항상 맨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맨 마지막 값과 자리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우리는 이 값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5와 8의 자리를 바꾸면 이 15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손댈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값이 배열의 가장 마지막으로 갔으므로 정렬을 했을 때 자신이 가야 할 자리를 이미 찾아갔으므로 우리는 그 값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 heap에서 그냥 이 노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heap 자체의 크기가 1 줄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가든 노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원래 이 8은 지금 현재 루트에 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이것이 힙이었기 때문에 요 마지막 노드를 뗀요 서브트리는 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트리 안에 있는 노드는 우리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서브트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힙입니다. 다만 오로지 이 루트에 있는 루트만이 힙 프로퍼티를 깨고 있는 거죠. 원래는 힙이었지만 맨 마지막 값을 우리가 이 자리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 8은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한 상황이죠. 어떤 트리의 왼쪽 서브트리는 힙이고 오른쪽 서브트리도 힙인데 루트 혼자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전체를 다시 힙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맥스 힙피파이였습니다. 그래서 힙소트는 이렇게 최댓값과 가장 마지막 값을 익스체인지 한후 이제 힙의 크기가 1 줄어든 것으로 간주한다. 즉 n은 n-1이다. 그러니까 힙의 크기 자체가 1 줄었다. 그 말은 가장 마지막 값은 힙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루트 노드에 대해서 hippy파이를 한번 하면 hippy파이 1이 바로 루트에 대해서 hippy파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드를 15를 제외한 이 나머지가 다시 힙으로 복원이 되고 그러고 나면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2, 4번을 위에서부터 4번을 다시 반복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루트에 있는 값과 이 힙의 가장 마지막 값을 익스체인지합니다. 그러니까 1이 이 자리로 오고 16이 이 자리로 간후 그런 다음 이 16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이 노드는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루트 노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이 저장된 루트에 대해서 hippy파이를 하면 1은 14보다 14가 올라오고 8이 올라오고 4가 올라가서 1은 이 자리로 갈 거고 4는 여기로 8은 여기로 14는 이렇게 올라와서 요 전체가 다시 힙으로 복원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 줍니다. 이제 또 14와 힙의 마지막 노드인 1을 익스체인지하면 14가 이 자리로 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것도 힙에서 제거하는 거죠. 힙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이 이 자리로 왔는데 1은 10보다 작으니까 10이 올라가고 9가 올라가서 1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1이 여기 가고 9가 가고 10이 가고 이렇게 히피파이를 하면 다시 10과 2를
10과 2를 교환하고, 그럼 2가 1이 오고, 10이 이렇게 온 다음에, 10은 힙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16, 14, 10 이런 순서로 지금 정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가 이 자리로 올라갔는데, 9가 올라가고, 3이 올라가서, 2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3이 여기 올라가고, 9가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이 힙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또이 힙에 루트 노드와 마지막 노드의 값을 교환하면 9가 이 자리로 가고 2가 이 자리로 왔는데 다시 루트에 대해서 hip 파일을 하면 8이 올라가고 7이 올라가서 2는 이 자리로 가고 7은 여기, 8은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전체가 또 힙이 되겠죠. 힙에서 떨어져 나간 노드들은 14, 16, 10 이런 순서로 뒤에서부터 거꾸로 봤을 때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1과 8을 익스체인지하고 그럼 8이 이 자리로 오면서 힙에서 떨어져 나가고 1이 여기 왔다가 힙이 파일을 하면 7이 올라가고 4가 올라가서 7, 4, 1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다시 힙이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2와 7을 익스체인지하고 7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힙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물론 한번 힙이 파일을 해준 결과입니다. 그 다음 4와 1이 교환되어서 4도 힙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1과 3이 익스체인지 되어서 3도 떨어져 나가고 2와 1이 익스체인지 되어서 2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하나의 노드가 남으면 종료합니다. 그래서 1, 2, 3, 4, 7, 8, 9, 10, 14, 16. 배열의 입장에서 보면 1, 2, 3, 4, 7, 8, 9, 10, 14, 16.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이것이 힙 소트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도코드 형태로 작성해 본 것입니다. 힙 소트. 배열 A를 힙 소트 하는 것입니다. 먼저 build max heap 배열 A를 heap으로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시간은 아까 order of n이었습니다. 그다음 i를 우리가 heap size에서부터 down to 2. 이 i가 뭐냐면 i가 heap에서 현재 마지막 노드입니다. 우리가 if 오문을 반복할수록 힙의 사이즈가 1씩 줄어들기 때문에 i가 처음에는 힙 사이즈였다가 즉 n이었다가 마지막에 2가 될 때까지 1일 때는 뭐 하나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a1 즉 루트 노드와 루트와 ai가 맨 마지막 노드입니다를 익스체인지하고 그런 다음에 힙 사이즈를 우리가 1을 줄인다는 것은 맨 마지막 노드는 이제 힙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 루트 노드에 대해서 한번 힙이 파일을 맥스 힙이 파일을 해주고 이 일을 for문을 반복하면서 i가 2가 될 때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 이 for문이 반복되는 횟수는 i가 n에서 2까지 돌기 때문에 당연히 n-1번 돌고 exchange 하거나 힙 사이즈를 1 줄이는 것은 order of 1 그 다음 hippy pi 연산의 시간 복잡 또는 order of log n입니다. 따라서 order of log n인 연산을 n-1번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 또는 order of n log n이 됩니다. 여기까지 hip sor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